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누구시죠? 아, 예, 저는 JR그룹의 노우영 과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JR그룹이 혹시 어떤 건지 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많이 모를 수 있잖아요. 네. JR그룹은 이제 콘텐츠 제작 및 캐릭터 라이센싱 전문 기업이고요. 시장에서 하고 있는 지구와 사람과 동물이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파생상품, 이제 캐릭터 IP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사람과 동물은 네이버 웹툰에서 한 6년 정도 연재가 됐어요. 아. 누적 조회수 한 1500만 회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봤었고 네.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거를 저희가 90편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작년에 한번 방영을 하고 지금은 KBS 통해서 IPTV 3사 뭐 SK나 네. KT나 LG 쪽 통해가지고 IPTV 쪽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신 거죠? 네네네. 재밌던데요? 재밌던데요? 아이들이 막 좋아할 만한 그런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네. 현재는 IPTV랑 유튜브 통해서 지사동 TV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원작 제목 자체도 이제 지구와 사람과 동물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환경 보호라든지 동물을 사실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동물이 좀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다뤄서 조금 더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도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미지를 좀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네.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캐릭터들이 좀 몇 마리 있고요. 그중에 몇 마리? 예. 몇 마리 있는데 그중에 좀 인기 있는 동물들이 뭐 레서팬더라든지 레서팬더 네, 좋아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는데 저도 레서팬더는 캐릭터가 가장 귀엽게 나온 것 같아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구와 사랑과 동물이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네. 이제 새로운 캐릭터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사랑과 동물 기존의 90편 애니메이션을 이제 시즌1이라고 했으면 지금 새로 시즌2라는 컨셉으로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좀 그냥 정말 리얼한 동물들의 이야기라면 사람의 옷을 입고 뭔가 좀 의인화된 캐릭터를 좀 더 입힌 동물들 이야기를 좀 가지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웹툰으로서 삼국지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좀 동물로 캐릭터화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또 하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대하시면 돼요. 아, 네네. 아,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진짜. 여자분을 그릴 때는 좀 손이 느려요. 아, 네. 아, 예쁜 여자. 아, 네. 앞에 수치 걸로 뺐네요. 예쁜 여자. 여자. 네. 네. 그리면은 자녀분한테 보여주는 건가요? 아, 네. 애들도 보여주고, 와이프도 보여주고. 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그림은 처음이라서. 화내지 않을까요? 왜 나는. 그림, 네. 와우. 실물보단 그림이 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판다고 더 귀엽게 나왔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JR그룹에 대해서 조금 PR을 하고 싶다거나 더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JR그룹은 멀티미디어, 멀티비전 설치 업체를 모체로 하고 있고요. 그 모체를 통해서 영상 작업과 저희 이제 영상 사업부가 새로 설립이 되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만약에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쉽게 표현하면 어렵네요, 정말. 네. 우리 모두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캐릭터처럼 전에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아, 안 해봤어요? 네. 왜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JR그룹 멸종위기의 동물? 한 200여 가지 정도의 동물이고요. 지금 200마리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페이퍼 토이를 비롯해서 뭐 피규어, 스티커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거북이? 거북이? 지구와 사람과 동물 캐릭터 중에서 제일 예쁜 캐릭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캐릭터. 최애 캐릭터는 그 구관조라고 있어요. 이쁘게 생겼네요. 네, 얘를 그러면은 제가 옆에다가 같이 그려드릴게요. 네. 이 영상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진짜요? 네. 꼭 찾아봐라는 얘기죠? 아, 그럼요. 저희가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친구들이 몇 명 네. 있는데 한 90편을 같이 만들었어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사동 TV 달빛으로 그리다. 네. 재밌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림입니다. 그림. 와. 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됐고요. 아, 제가 그렇게 생겼군요. 아.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어, 근데 요게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이요? 어, 대박. 지금 여기가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곳이에요. 지구에 멸종위기의 동물? 좀 희귀 동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기업이에요.